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회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회담 전망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일단 회담에 임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고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1년 2개월 이상이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생산적으로 매우 실무적인 회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러한 회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 대표들이 땀 흘리는 회담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오는 대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시 주된 과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